사납게 불어대는 바람의 땅 제주. 제주 사람의 삶은 무진 바람과 거센 돌과의 싸움이었다. 척박한 땅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포용한 돌문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이 돌하르방이다. 인생을 달관한 듯 해학적인 미소를 안고 있는 돌하르방. 척박한 바람의 땅, 제주 사람들을 끌어안은 넉넉한 미소. 그것이 바로 돌하르방의 미소다. 10평 남짓한 공간이 돌 쪽에는 정소리로 가득하다. 40여 년 동안 하루도 정과 망치를 놓아본 적이 없다는 돌하르방 장인 송종원 선생. 지금이야 돌하르방의 가치가 널리 알려졌지만 처음 시작했던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돌하르방은 사람들의 관심박 분야였다. 하지만 돌하르방의 미소에 반해 돌하르방 원형 재현에 온힘을 쏟아온 송종원 선생과 그의 뒤를 잇는 아들 송창훈 씨. 이제 반백이 돼버린 그이지만 오늘도 그는 뒤를 잇는 아들과 함께 돌하르방의 미소를 담기 위해 정과 망치를 두들기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돌하르방의 매력은 무엇일까? 돌을 좋아하다 보니까 돌에 손을 대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그 외길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리고 이 돌하르방을 대할 적에 보면은 참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가고 다정하게 뭐 참 이웃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인상, 포근한 인상을 그 풍겨주는데 뭐 매력이 있다고 할까요? 성문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돌하르방이 서 있다. 성목, 복수머리, 옹중석이라 불리우는 돌하르방은 현재 47기가 보존돼 있으며 그중 45기가 제주에 남아있다. 수호의 의미 외에도 돌하르방의 의미는 많다. 자식 낳기를 바라는 주술 신앙적 의미와 마을의 입구와 경계를 알리는 위치 표식의 의미, 그리고 나쁜 액을 막는 방사의 의미도 아울러 갖고 있다. 그렇다면 돌하르방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돌하르방의 제작 시기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약 15세기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 15세기 때 대정성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얼마 없어서 그 정의성리도 이제 생겨나요. 그 정의성이나 대정성의 경우 문이 산문이 있었어요. 그 문 산문에 양쪽에 두 개씩 해서 이제 12기를 세워요. 좀 뒤늦게 제주성의 경우도 산문은 마찬가지인데 수를 갑절로 불렸어요. 그래서 4기씩 세워요. 그래서 24기를 셉니다. 그렇게 성문에다가 석상을 세워서 수신을 세우고 문신을 세우고 한 게 거의 보기 어려워요. 이거 제주도만 있는 유일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돌하르방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돌하르방은 총 45기 중 21기가 제주목에 있고 12기가 대정현, 12기가 정의현에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크기와 형태, 표현 양식이 조금씩 다르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크고 부리부리한 왕방울만한 눈매가 특징인 제주목 돌하르방은 현재 21기가 남아있다. 삼성열과 제주대학교 정문, 관덕정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평균 신장이 181.6cm로 세 지역의 돌하르방 중 가장 크고 두상의 크기 또한 비율이 알맞아 위엄이 있을 뿐 아니라 조형적으로도 예술성이 짙다. 왕방울만한 눈매,
입가에 해학적인 미소를 띠고 있어 친근감을 전해준다. 현재 12기가 남아있는 정의연 돌하루방은 거칠고 척박한 땅을 일궈야 했던 정의연 사람들을 닮은 듯 그 모습이 옹골차다. 평균 신장은 141.4cm로 몸에 비해 두상이 큰 것이 특징이다. 눈매 또한 찢어져 날카로운 느낌을 전해준다. 현재 12기가 남아있는 대정연 돌하루방은 평균 신장이 136cm로 가장 아담하다. 정의연 돌하루방에 비해 인매가 큰 것은 물론이고 눈매 또한 정의연 것에 비해 동그랗고 뚜렷해 훨씬 정감 있는 모습이다. 장식적인 요소 또한 강하다. 마치 옷을 걸친 듯한 모습이고 손 또한 맞잡거나 배에 올려놓는 듯 익살스러움이 살아있다. 지역의 풍토에 따라 만드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돌하루방의 특징이다. 만든 사람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석공들의 솜씨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목의 돌하루방은 크고 우람하면서 힘이 있지만은 다른 지역의 돌하루방들은 약간 왜소하고 좀 고졸합니다. 대정 돌하루방 같은 경우에는 그 키가 작고 표정 자체도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래서 대정 지역의 돌하루방은 해양미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든 솜씨도 서툴러 가지고 이제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왜소하게 느낍니다만은 어쩌면 그것이 더 정감이 가는 어떤 고졸미가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다양한 모습의 돌하루방이 정겹게 반긴다. 이곳은 돌하루방 조형물을 만날 수 있는 돌하루방 공원. 돌하루방을 새로운 해석으로 재창조해낸 공간이다. 지난 2005년 문을 열었지만 지금도 새로운 돌하루방 만들기에 여념없는 김남흥 원장. 젊은 예술가가 재해석해낸 돌하루방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거 돌하루방이 척박한 땅을 일궜던 수호석상의 의미가 강했다면 돌하루방 공원에 놓여있는 조형물은 그야말로 친근한 모습이다. 새가 앉아있거나 익살스럽게 표현된 모습에선 과거 사나운 바람의 땅 제주 사람들의 모습은 없다. 하지만 거센 바람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고 힘차게 희망과 평화를 노래하는 여유와 포용의 미학이 살아있다. 그것이 제주의 젊은 예술가가 생각하는 돌하루방의 미학이다. 이 시대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제주에 있어서 전에 내려온 것들에 대한 소중함, 지켜야 될 것들 이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지금 시대의 어떤 반영,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얘기하는 것도 관광 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했던 것 또한 돌하루방이지만 돌하루방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제주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평화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 제주의 상징이 돼 사납고 거센 제주를 지켜온 돌하루방. 마치 거친 자연을 이겨낸 인생을 달관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보는 듯 돌하루방의 미소는 따뜻하다. 돌하루방의 미소는 단순한 미소가 아니다. 체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는 넉넉함의 미소. 척박한 바람의 땅 제주 사람들을 끌어안는 포용의 미소다. 하지만 이제 돌하루방에 대한 보존과 새로운 과제가 남겨져 있다. 돌하루방의 이미지 확립과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세련된 디자인의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디자인이 가치를 바라는 시대.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돌 하루방의 미소가 세계 속의 미소가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돌 하루방의 영원한 미소는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다.